여러분, 100보 걸으면 1원, 하루 만보 걸으면 100원이죠. 저는 똑같은 앱으로 하루 만원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 세배 프로젝트의 파인더 드림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앱테크에 목 매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앱테크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메인이 아니라 그냥 서브로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앱테크를 해서 많이 버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친구 추천입니다. 아이씨, 누가 몰라? 그쵸? 근데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리 보기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루 만보를 걸으면 여러분 아시는 앱테크 중에서 이 최대 100원까지 앱테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친구 추천 한 명만 하면 1,000원을 벌어요. 그러면 10배를 버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만보를 걸어요? 아니면 친구 추가를 해요? 아니죠. 둘 다 하셔야죠.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면 당연히 친구 추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이라고 적게 보러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 네이버 페이에서 뭐 구입하고 하면은 포인트랑 뭐 혜택을 더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전에 친구 추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좀 파격적이게 했었는데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면 추가한 사람도 초대한 사람도 무려 5,000원씩 각각 줬어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가입해서 5,000원을 버셨겠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1시간 정도 일하고 이벤트로 한 7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추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의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과 친구 추가를 하면 1,000원이라는 금액을 여러분이 당장 얻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첫 가입할 때 추천인이 없으신 분은요, 본인 것을 써도 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줘도 되겠죠. 그럼 해당 포스팅이나 영상을 본 사람 중에 첫 가입자는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활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자고 있어도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오른쪽과 같은 사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1,000원이 들어온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길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도 1,000원 어디서 떨어지나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댓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개인 채널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 올린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 밑에 추천인 코드를 댓글로 적어놓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요, 친구 추가 이벤트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는데요. 뭐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에서 뭐 아이들 나라라고 하는 걸 가입하고 친구 추가를 하면 1인당 5,000원을 최대 10명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플랫폼으로 당장 55,000원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친구 추가는요, 1인당 최대 명수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로 함께 친구 추가하실 분 있으면 코드 이렇게 해놓고 친추해요 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해당 포스팅을 올린 분은 벌써 최대 추천수를 넘겼을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남의 이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코드 넣으면 이 블로그가 돈 받아가잖아. 에이, 그럴 바엔 그냥 댓글에 있는 사람 해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댓글로만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 남겨도 누군가 여러분을 친추하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지인입니다. 사실 친구 추가 이벤트는 업체 입장에서 가입자가 많아지면 좋고요.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렇게 빼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친구분들에게 해당 사실이나 이벤트를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달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뭐 가족한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너희도 주위에 이런 거 있으면 알려서 수익 얻을 수 있어 라는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타임스프레드라는 앱테크 딱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친구 추천이 있습니다. 제 코드를 입력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 1,000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결국 또 자기 돈 벌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추천인 코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플랫폼과 추천인 코드를 적어 놓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분들의 추천인 코드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서로서로 수익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댓글 다시는 분이 많이 선점하겠죠. 제일 많이 벌어가겠죠. 자, 유튜브 보시면요, 새로 나온 앱테크 막 알려주는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찾아다니거나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친구 추천 이벤트만 검색하셔도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거의 다 나오거든요. 블로거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앱테크 플랫폼을 골라서 영상을
영상에서 알려드린 친구 추천 방법을 함께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앱테크를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이 벌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앱테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늘 습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